어서 와요. 최대 경기 이제 결판이 났습니다. 이번 경기 이겨내는 선수가요 8강에 올라갑니다. 더 이상 영원히 무한 반복은 없어요. 여기서 결판을 내야 됩니다. 네, 최우선 선수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자, 이번 경기를 승리를 따내야 되는데요. 이제 없죠 대대 경기가. 예. 김재훈 선수가 2승으로 올라가 버렸고 패식을 안고 있는 선수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이기면은 2위가 되는 거고 이번 경기에서 패배하게 되면은 그냥 16강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전 경기에서 조기석 선수와 임진국 선수에게 잡혔거든요. 한 번 더 패배를 하면요 그냥 끝이. 네, 뭐 지난 시즌 성적이 좋긴 했지만 이번 경기에서의 패배는 바로 탈락이 돼버립니다. 경기 좀 끝났네요. 이번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조기석 선수 파란색입니다. 5시 위치에 있어요. 조기석 5시 오늘 이전 경기에서는 패배를 하면서 재경기를 이어졌는데 이번에 지면 덜미 잡히면서 8강 못 갑니다. 네. 빨간색이 임진목 선수예요. 임진목 선수 한 번 더 잡아내면 됩니다. 벌초로 아까는 경기를 거의 이제 끝냈었죠. 네. 네. 조기석 선수가 탱크를 전진하는 그 상황에서 좀 위험이 있었거든요. 네. 조기석 선수도 당황했을 거예요. 이렇게 막 볼초만 뽑는 그런 식의 그 퇴퇴전을 요새 뭐 자주 접하진 않았었을 거니까요. 네. 옛날에나 이제 자주 쓰던 이런 그 벌초 위주의 전략. 예를 들어 테란드 테란전에서 벌초 레이스가 가장 많이 활용되던 때는 언제냐면은 이윤열 선수와 최연성 선수가 활동하던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이제 벌처 다수로 맵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레이스로 넘어가는 이런 체제를 테란들이 많이 보여줬었는데 예, 그때 이제 경기 운영을 통해서 임진목 선수가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조기석 선수가 탱크 2를 갖고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압박을 하기 위해서 멀리 원정을 떠날 게 아니라 그 탱크를 아껴서 그냥 골리앗하고 조합하면서 아카데미 짓고 전진하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그 벌처 싸움 이후에 뭐 레이스 넘어가면서 장기전들이 엄청 났었거든요. 그 그렇죠. 네. 벌처 싸움 끝나고 나면은 레이스가 하늘을 뒤덮고 예. 그렇죠. 배틀 크루저가 나와도 레이스가 다 때려잡고 예. 뭐 이런 발키리가 나와도 발키리가 어쨌든 그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그 집중이 안 되는 이런 것 때문에 미스샷이 좀 나옵니다. 네. 네. 미스샷 때문에 발키리가 효용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렇죠. 뭐 이러던 정말 그 시기가 있었어요. 약간 뻘쭘하다고 해서 뻘샷. 네. 예. 뻘쭘하다고 공격하다가 멈추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 네. 자, 과감하게 가는 것 같은데요. 임진목 선수는 네. 그런 경기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재경기 끝났거든요. 그럼 여기서 끝까지 가도 어떻게든 결판 내야죠. 예. 자, 뭐 그 당시에는 뭐 온 맵에 뭐 터렛과 뭐 확장 뭐 이거저거 다 지어지면서 배틀이 나와서 야마토로 하나씩 갈아먹고 아, 야마토. 돈이 더 먹을 돈이 없어서 네. 예, 가난 극심한 그 가난 그 기아를 그렇죠? 체험했던 그 테란 선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 진짜 저희 임성춘 해설위원이 야마토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네. 한때는 중독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야마토를 찾아서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시스톨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불법이 아니었을 때입니다. 예, 전국적으로 이제 많은 이제 그런 그 업소가 성행하고 있을 때 그 야마토를 찾아서 저희 동네까지 왔었습니다. 네, 네. 같이 이제 고래를 잡으니 뭐니 이랬었던 적이 있었죠. 네, 네. 배틀크루저에 야마토에서 그렇죠. 해답을 찾았죠. 예, 그 Y였을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 신나게 쏴냈었는데 이야,
좋게 출발하네요. 예, 또 배럭 위치가 워낙 또 가까워서요. 네. 이거 이렇게 되면은 아 이것도 공격인가 막 이런 생각에 긴장합니다. 이거 그냥 예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지. 어 좋아요. 네. 자 일꾼 보내면서 자 수비가 좀 되나요? 리페어 해가면서 싸우고 막 이래야 됩니다. 네. 리페어 자, 잡고 하나 하나. 오 살아요. 예 움직임을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빠졌고요. 네. 이제 예 그만해야죠. 나가야죠. 앞마당 자체는 그 임진목 선수가 더 빠릅니다. 네. 지금 팩토리 하나 지금 올라간 상황에서 네. 일꾼과 이제 머리를 이용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입구째 펑크가 지어졌죠. 멀티가 상대가 좀 빠르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지금은 벌쳐 난입도 좀 시켜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은데 의도를 알아요 지금. 네. 야, 예. 의도를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야죠. 자 어떻게든 좀 견제를 막 짜내는 것처럼 네. 예, 해내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 임진목 선수도 일꾼을 이렇게 아끼지 않으면서 네. 자 미리미리 대비해 준 건 좋았는데요. 좋았는데 자 이게 반응이 아 더 빨랐어요. 일꾼이 빨랐습니다. 야, 자 길막 낚였는데요. 예 이거 낚시 성공. 예 열어놨다고 열어놓은 것처럼 지금 그 보여갖고 문 근처에 약간 시간차로 들어갔는데 일꾼 클릭 잘하면서 지금은 너무 잘 막았습니다. 벌쳐도 잃었고 앞마당 멀티도 좀 늦었고 이렇습니다. 들어오는 그 한 번의 타이밍을 또 벙커와 이제 일꾼 블락킹으로 좀 막아내면서 예. 벌써 제거했죠? 3팩 예. 보고 나갔나 모르겠네요. 일단 배는 아팠으니까요. 확장이 확실히 빠르다 보니까 어떻게든 좀 견제를 성공시키려고 했는데 야 그게 안 들어가네요. 네. 또 아까 그거 같죠? 지금은 3팩을 먼저 올렸는데 아 팩토리 숫자 맞춰주네요. 3팩으로 추가 팩토리 좀 올리고 머신샵은 돌아갑니다. 그쪽 벙커 그 아래쪽 병력 배치 해놓고 있는 임진묵 조기적 선수 지금 비집고 들어가 보려고 해봤습니다. 실패. 네. 자 탱크가 지금 전진했어요. 네. 자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 먹은 자원을 어떻게 소화시키냐인데요. 네. 지금 임진묵 선수가 이렇게 이제 벌처를 쓰다가 기습적으로 상대방도 자신에 맞춰서 벌처를 쓸 것 아니겠습니까? 그 벌처를 잡아먹을 수 있는 유닛을 생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지금 우선 방향을 바꿉니다. 벌처 꾸준히 생산하고 있고 팩토리 늘리죠? 네. 상대가 3팩이고 벌처 쓸 게 분명하면은 이걸 내가 나도 똑같이 벌처로 맞대응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다가는 임진묵 선수가 뭐 골리앗을 생산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체제 변환을 통해서 지금은 조기석 선수를 당황시킬 수도 있는데 일단은 벌처를 먼저 뽑아놓네요. 요거 가지고 자꾸 나갈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 체제에 맞춰서 한번 수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기석 선수는요. 네. 뭐 발전이 빠르던 뭐 경력이 더 많던 뭐 확실히 빠르게 확장 가져간 쪽에서 보는 이득이 있으니까요. 네. 벌처 위쪽으로 지금 돌리고 있죠. 임진목 선수. 지금 배럭스로 상대방의 벌처 움직임 보고 있습니다. 네. 탱크까지 지금 조합해서 상대가 섣부르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일단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상대가 네. 탱크를 갖고 있다면은 벌처 싸움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그 다음에 레이스로 맞겠다 이 생각이거든요. 탱크 하나 있고 두 개. 네 벌처만 점차해서 잡아내고 바로 레이스 누를 겁니다. 네 벌처 액세서리를 이용해서 조기석 선수의 벌처를 지켜주고 있어요. 네 잡고 빠집니다. 추가 벌처 나오죠? 네 탱크 두 개가 건재한 상황. 네 벌처와 그 다음에 벌처로 미네랄 소비하고 그 다음에 레이스 뽑으면서 상대방 탱크에 대응을 하는 네, 벌처 레이스 체제. 네, 그러면서 업그레이드 쪽은 아무래도 이 캐스를 이렇게 파는 건지 하지 못하고 있고요. 네. 센터 쪽으로 조기석 선수 병력 탱크를 좀 접근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카데미로 입구 쪽도 지금 조표로 왔고요. 여기다가 네, 병력 배치를 안 해놨네요. 네. 센터 좀 마인맵을 해놓고 우선 상대방의 벌처를 줄인 뒤에 대처를 잘 뺐고 벌처로만 상대가 뭔가 이제 그 운영을 하기에는 약간 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골리앗을 조합할 생각을 해야 돼요. 조기석 선수는 벌처 싸움에서 한 번 밀렸기 때문에 그 이후의 전투에서도 예,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골리앗도 조합을 해야지만 상대가 벌처 이후에 쓸 수 있는 가스 유닛에 대한 대비가
됩니다. 네. 꾸준히 레이스 생산하고 있죠. 지금 두 번. 예. 네. 하다가 멈췄어요. 예. 제가 뭐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저런 식으로 운영하던 때 어떻게 막았었지? 하면서요. 자, 조기석 선수는 자, 이제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게 보통의 선수였다면은 4강까지 올라간다는 것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렇죠. 레이스가 네. 휙 하고 지금은 날아오는 시기인데 상대 아머리는 완성이 됐을 것 같거든요. 8강이 걸려 있습니다. 레이스 견제 1등 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임진복 선수가 소산 2등을 거두고 있어요. 저 위쪽 매설해놓은 마인을 제거하고 예, 자 이제 포토리에서 빨리 굴리아씨 나와야 막는데요. 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활동을 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골리아씨 나오자마자 저 레이스 수비를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본진에서의 출발이 늦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임진복 선수가 아마 조기석 선수를 덮칠 텐데 먼저 시즈 모두 됐어요. 임진복 선수가 네. 점사만 잘하면은 되는데 들어가서 사운드 탱크 3개 네. 자 앞에서 흔들어주고 뒤에 위에 벌쳐 두기가 좀 흔들어주면서 포진 돌려놓고요. 네, 레이스가 백업 좋네요. 예, 레이스가 있기 때문에 본진 쪽에서 하나 잡힌 것 같습니다. 네. 레이스가 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는 골리앗 1킬. 예, 임진복 선수가 먼저 지금은 가져가겠네요. 잡아내기 위해 들어가고 있고 추가 팩토리 더 늘리고 있습니다. 임진복 예, 서로 이제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죠. 예, 더 많이 먹긴 했는데 뭐 엄청난 피해를 주지 못한다면 이 테란 대 테란조는 장기전으로 가면서 약간 불리하더라도 버티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서 네. 예 이제부터 서로 왼쪽 땅 오른쪽 땅 다 먹고 간다는 생각까지 해야 됩니다. 네. 오늘 저 여기서 서로 지금 견제 싸움이 좀 이뤄지겠는 레이스가 오면서 전선이 몰렸습니다만 골리아에서 여기서 좀 정리가 됐고요. 예. 그리고 뭐 또 임진목 선수의 드랍십은 뭐 거의 요새 선수들 중에서는 임진목 선수보다 드랍십을 자주 애용하는 선수가 없으니 자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자 골리아들 배친 좋고요. 네. 대공을 갖출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니까 레이스가 먼저 들어갔던 그 본진 안쪽으로 드랍십을 한 번 더 이동시킨다는 거는 상대의 대비 라인에 의해서 드랍십은 큰 효과를 못 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는데 지금 이미 대비도 다 돼 있고요. 네. 그냥 시간 끌기 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드랍십 들어오는데요. 골리안 자 그래도 마인 매설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내렸어요. 예, 사업이 안 되어 있어서 못 잡은 것 같죠. 네. 네. 또 숙여주고 있습니다. 위에 탱크가 있는데 자 미래는 뒤쪽으로 들어가면서 추가 피해를 주고 있어요. 드랍쇼 끊어야죠. 잡아냈습니다. 멀티 활성화 시기는 거의 지금은 비슷했고요. 공격을 조금 더 다채롭게 하는 거는 임진묵 선수이기는 한데 반대급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조기석 선수가 조금 더 뚝심 있는 유닛 조합을 갖췄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다양한 유닛을 레이스도 썼다가 드랍십도 썼다가 멀티도 했다가 막 이런 상황인데 네. 조기석은 그냥 탱크 골리앗 묵직하게 뽑잖아요. 그러면은 정면에서 꽝하고 붙었을 때 조기석 선수가 더 힘이 셀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자 이게 시즈모드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예 이렇게 시간 벌면서 백업이 와줘야 되는데요. 도기가 좀 잘렸습니다. 추가 피해 더 보나요? 예 탱크 지금 가지고 시즈모드 탱크 진짜 많아요. 위에서 탱크 돌 죽으면은요 이쪽 9시 라인 쪽 수비하기가 되게 난감해지는데요. 네, 자 힘장에서 밀려서 안 되는데 예. 열로 확장이 있죠. 예. 자 이 반씩 가져갈 수 있는 거라면 도가 예. 깨지는 쪽이 밀리는 거고요. 예. 밸런스를 깨기 위해서 진격하는 조기석. 저 위쪽 라인 쪽으로 돌아가면서 확장기를 좀 교차인데요. 네, 여기까지만 전진을 해도 사실 조기석 선수는 괜찮죠. 왜냐면은 상대는 이쪽 멀티 수비에 묶여 있어야 되고 자신은 한시 안마당 쪽에다가 커맨센터 지으면서 공격을 9시 쪽을 바라보고 있는 병력을 빼서 아래쪽으로 전진을 시켜도 되고 그리고 이 센터 쪽을 바라보고 있는 병력을 이렇게 합세시켜서 9시 쪽을 한 번 더 뚫어도 되고요. 네. 탱크밖에 없으면 벌처 탱크 골리앗에 뚫려요. 예, 맷집 유닛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좀 크거든요. 네. 많이 커졌습니다. 자, 골리앗 남아있고요. 탱크 없어요. 자, 위에 다섯 개가 있어요. 이거는 골리앗만 들어가도 됩니다. 이쪽은 예. 지금 9시 사수해야 됩니다. 네. 임진묵 빨리 예. 지금 급해졌죠. 임진묵 선수 그렇죠? 자, 밸런스가 깨져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이게 9시 확장에서 깨트리치를 못하게 되면은 이거는 뭐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네. 무조건 지켜야 되는데요. 네. 자, 아래쪽 병력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좋은 자리 먼저
조규수 선수가 지금 잡고 있고 예. 자,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좀 몰아내야 돼요. 자리를 잡고 있는 병력에 의해 가속 수비를 해야 되니까 그것 자체도 지금은 스트레스고 네. 아 이것도 어쨌든 뭐 이 골리앗은 마저 그 잡아내기를 했어도 이미 본인은 타격을 입었지만 상대방은 지금 쌩쌩하지 않습니까? 추가 병력 잘 짜내고 있어요. 네. 팩토리 더 늘립니다. 추가 병력, 팩토리,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멀티 모든 면에서 앞서갈 수 있는 이런 양상이라 지금은 임진목 선수 입장에서는 식은땀이 좀 나겠어요. 예. 자 이게 또 드랍십으로 저 SCV 머리 위에 떨구게 되면 아, 드랍십이 없는 입장에서는 또 아, 좀 불합리한 싸움. 그러니까 CG 모델 탱크를 상대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면 일꾼으로 동원해야 되는데 일꾼이 다 잡힐 수 있습니다. 예. 네, 브라스에 상대 내려서 견제하죠. 네, 계속 여기만 바라보고 막 이건 막는 것도 아니고 계속 손해거든요. 네, 와서 이제 밀어낸다고 하더라도 일꾼은 이미 잡혔고 이쪽으로 동원된 병력이 있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게다가 딸려들어가는 병력이 있어요. 위쪽 라인을 좀 잡고 있기 때문에요. 추가 피해가 발생해요. 네, 딸려들어가는 병력 또 얄궂게 수비하러 들어가는 동선을 포격할 수 있는 지역에 탱크가 있어서 하다가 걸리면은 적에 반응하느라고 탱크가 딸려들어가서 죽습니다. 네, 자리를 좀 먼저 잡고 추가 피해를 좀 더준 조기석 선수죠. 승기를 잡았다라는 승기를 잡았다라는 이런 그 생각을 조기석 선수는 머릿속에 좀 하고 있을 것 네, 같아요. 지금 2시가 돌아가요. 네. 부담스럽죠. 시즌 몰이된 상대의 네. 탱크들 때문에 숫자도 적은 입장에서는 들어가기가 쉽지 않고요. 센터 라인은 조기석 선수가 잡고 있습니다. 네. 추가 견제를 통해서 임진목 선수의 자원줄에 큰 피해를 입혔지요. 그렇죠. 팩토리 팩토리 쭉쭉 늘어나잖아요. 지금 차이가 꽤 납니다. 네. 전적을 다 커버하고 있고요. 네. 너무 이것저것 뽑는 가운데 실질적인 타격을 못 줘서 그래요. 공 위협됐어요. 예. 딱 됐습니다. 네. 그러면 센터 점유율이 높아요. 예. 게다가 위쪽도 불안불안한데 아 오른쪽까지도 지금 막 뚫러오는 그런 입장이라서 이게 또 수비적인 자세만 취하다 보면은 다시 봉인이 돼버리거든요. 네. 지금 기억자로 지금 센터를 아예 가져가 버렸습니다. 조기석 선수가. 네. 네. 저 활로를 찾기 위해서 드랍십을 위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고 있는 추가 확장 기지는 끊을 수 있으되 본인도 이렇게 데미지를 입게 되면은 지금 가는 견제가 들어가서 이득을 본다고 치더라도 결코 이득이 아닌 상황이 될 수밖에는 없는 양상. 오히려 사드랍십 언덕 위에 떨어지면은 본진 쪽수 이게 어디 떨어지면은 예. 큰일이에요. 폭탄드랍이에요. 폭탄드랍. 예, 거의 뭐 추가 생산된 유닛들이 다 바깥으로 나와있는 그런 입장이라서 네, 이거 정리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리죠. 네. 오, 마이. 아, 위치도 지금은 너무 좋게 떨어졌고 자, 여기는 드랍십 한기 분량 이런 걸 좀 보냈습니다만 이쪽은 예. 4기 분량입니다. 네. 아 이거 수비하기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이쪽에 골리앗 4기 떨어져서 여기 일부 다 털면 뭐합니까? 지금 본진 쪽에 서플이 다 터지면은 유닛 생산할 수도 없고 골치 아프네요. 야 이것도 그렇지만 이게 2타도 오거든요. 드랍집이 땡땡이 달아 나가서 후속타가 또 있고 여기가 정리가 안 됐어요. 네, 화력 싸움에서 밀립니다. 후속타는 한 6기 정도 올 겁니다. 더 뽑지는 않았지만 네 마인맷을 거기다가 지금 영역 확보까지 아, 이걸 센터를 조기석이 가져갔어요. 이거를 정리를 못해요. 팩토리에서 생산이 계속 꾸준하게 돼서 지금 사실 조금 전에 막았어야 되는데 막지를 못하면 센터가 밀립니다. 예, 이게 예. 드랍십을 다수 그러니까 비슷한 숫자까지 메꿔줬어야 저 탱크 머리 위에 떨구면서 이 탱크를 좀 손해 없이 잡아내는 건데 계속 한 개씩 한 개씩 가서 죽는 네. 입장입니다. 아니 네. 2, 3분 동안 지금 저기서 살림 차려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센터 쪽 이거 병력 다 합쳐가지고 그냥 9시 밀어버리거나 해도 됩니다. 예, 그냥 병력 밀어도 돼요. 조기석 선수가 본진 안쪽에 생산기지를 건드려놨기 때문에 이 9시를 구원해줄 병력이 올래야 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센터에 있는 파란 점 다 뽑아가지고 그냥 싸우면 돼요. 네, 뭐 마인을 뽑아서 싸울 수는 없겠지만 예. 네. 자, 힘 빠지죠 이제. 지금 확장기지는 1시까지 늘어나고 있어요. 네. 조기석 다시 한번 2차 드랍 준비 중입니다. 예, 병력 차이가 이제 크고 이 지역과 위쪽도 막아야 되는데 본진 드랍으로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붙이다 너무 아프겠는데요. 업그레이드 차이 나죠. 물량 차이 나죠. 확장 차이 나죠. 지금 임진목 선수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조기석 선수가 결국은 현재 시점에서는 8강의 2위로 합류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쉽지 않은 경기였거든요. 제재 경기. 예, 제재 경기까지 오늘 와중에 조기석 선수가 좀 식은땀 좀 흘렸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좋은 마무리로 지금은
경기를 잡아가는 모습이에요. 지난 시즌 3위에 랭크가 돼 있던 조기석이에요. 예, 아, 그때의 그 감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아, 이번 경기를 잡아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헷갈릴 수도 있었던 것 같았던 그 초반을 잘 풀어나가고 있어요. 네. 자네로 밀어붙인 조기석 선수입니다. 분량 차이가 좀 꽤 벌어졌기 때문에 네. 막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마인 제거를 그지 되게 좀 자동으로 하기 위해서 자동 마인 제거 시스템을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왔죠. 네. 배슬 스캔 안 찍어도 되거든요. 그렇죠. 네. 편하게 보면요. 네. 다 지금 찾아주잖아요. 그렇죠. 찾아지니까. 네. 어차피 돈도 있겠다. 그렇죠. 돈 있으면 편히 가지면 신규도 써요. 예, 네, 편하게 살아야죠. 네. 어서 위쪽 시험 구경. 밑에는 겸. 네.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뭐, 디펜시브 매트릭스 하나 벌초에다 걸어줘도 되고요. 네.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죠. 자, 이제 공격도 공격이지만, 뭐, 드랍십 활용을 다시 해도 되는 거고. 사실 뭐 9시는 거의 뭐 비워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아, 이게 전체적으로 밀봉당한 경우라서 이게 네. 예, 하우스 푸어예요. 네. 계속 수림이 나가잖아요. 고쳐도 고쳐도. 예. 이게 소산할 구멍이 없네요. 지금 빠져나갈 네. 곳이 없네요. 이게 계속 공격하다 보면요. 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경기를 이기기는 더욱더 어려워진 양상. 네. 상황에서는 역전이 좀 불가능한 이런 구도까지 하기는 합니다. 지금 밑빠진 동료지 물을 붓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은 이 병력을 정리하고 확장을 이어나가야 되는 임진묵 선수입니다. 네. 원래 확장이라도 하나 돌아가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원래 확장이 돌아갈 수도 없고 드랍십 통선도 지금 걸렸고 야 있던 확장 기지도 지금 깨져 네. 있는 양상. 그렇죠. 예. 종잣돈이 없으면 이렇게 팔리는 거예요. 겁에 예. 넘어갑니다. 이게 뭐 먹는 것도 없죠. 네. 예, 안마당 자원은 떨어져가고 자치지. 떨어졌고 제재. 자 이번 경기 조기석 선수 더 많은 확장 더 많은 물량으로 상대를 잡아내면서 8강 진출 이뤄냈습니다. 두 번째로 8강에 합류하는 조기석 선수는 지난 시즌 스타리그 3위에 자존심을 지켜내면서 가까스로 살아 올라갑니다. 네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가운데 결국은 제재 경기까지 오기는 했지만 네, 마지막 경기에서 임진묵 선수를 잡아내면서 네, 8강에 합류를 합니다. 지난 대회 3위를 했었던 선수가 16강 탈락이라는 것은 조금 자존심을 구기는 결과일 수밖에 없으니까 마지막에 집중력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결의하는 그 접전 끝에 조기석 선수 승리를 따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또 2위로 진출한 조기석 선수와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아, 왜 조기석 선수 예.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시나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저 해운대까지 갔다 와서 힘이 예. 많이 빠져서 네. 좀 지난 시즌 3위니까 예. 오늘 2승으로 끝내겠구나 싶었는데 길고 긴 싸움 끝에 힘들게 조 2위로 올라갔어요. 예. 원래 계획이 뭐였습니까? 아 원래는 2승으로 올라가자는 계획이었는데 일단 진무기 형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투혼해서 져가지고 이렇게 또 진짜 우여곡절 끝에 또 8강에 진출하게 됐네요. 예. 근데 오늘 막 곤란한 상황들이 많았었잖아요. 예. 가장 힘들었던 그 경기를 꼽아보자면요. 아 일단 아무래도 일단 김재윤 선수랑 첫 경기를 다시 했을 때 좀 안 좋게 시작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래도 이제 잘 생각을 다 다듬고 다시 하니까 그때부터 잘 풀렸는데 그 다음 재경기 돼가지고 졌을 때 제일 좀 가슴이 떨렸었습니다. 또 오버워치에서 예. 또 캐리어를 쓸 줄 알았습니까? 너무 불리해가지고 당연히 토스가 여기서 이기려면 캐리어를 쓸 줄 알았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불리하다 보니까 그래도 역전을 하려고 했는데 재훈이 형이 잘하셔가지고 역전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다시 한번 또 태태전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예, 예. 예 8강에서 예, 8강이죠. 예. 예. 그 최우선 선수와의 그런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예. 아, 그 경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시 4강까지 올라갈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저번 시즌도 이렇게 태태전으로 또 인정받은 만큼 또 이번에도 테란이 엄청 많잖아요. 테란한테는 진짜 안 진다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믿어도 됩니까? 아, 예.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그 성과도 꼭 내보시기 바라겠고 지난 시즌 3위였는데 예. 이제는 어디까지 욕심 부리실 거예요? 아무래도 진짜 가슴속에 꿈꿔왔던 꼭 결승 무대에 한번 밟아보고 싶은데
그러기엔 아직 넘어야 될 산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항상 열심히 하는 이미지인데 이번에는 좀 좋은 경기력으로 가져와가지고 우리 시청자 또 스타를 사랑하는 팬분들한테 멋진 이번 시즌 이제 조기석 해다 이제 조기석 시즌 시켜드리겠습니다. 예, 뭐 오늘 경기에 있어서 도움 주신 분들께 뭐 감사의 말씀도. 일단 태태전은 솔직히 연습을 이제 유영진 선수한테 도와달라고 했었는데 유영진 선수가 또 잠꼬대를 해가지고 잠꼬대요? 그러니까 이제 잠을 못 자가지고 잠을 계속 잔다고 해가지고 예. 그래서 원래 약속했었는데 못 도와줬었는데 예. 일단 권혁진 선수랑 안정우 선수가 프로토스전 많이 도와줬었어요. 항상 너무 고맙고 앞으로 이제 테란 이제 다른 우리 팬분들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한 단계씩 밟아 나가면서 이번엔 결승 꼭 진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이제 중계 부스 연결해 주십시오. 네, 자 이렇게 오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경기의 결과를 바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죠. 오늘 재경기, 재재경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재재경기가 지금 나와서 올라간 선수가 두 명의 결정이 됐죠. 김재훈 네. 선수가 1위, 두 명의 테란을 잡아내면서 올라갔고 조기석 선수가 2위로 8강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임진묵 선수는 아쉽게도 16강에서 멈춰야 되는 상황이 네.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은 프로토스 한 명, 테란 한 명이 지금 8강에 합류하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줬네요. 네, 이어서 대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8강 올라간 대진이죠. 최우선, 조기석, 연보성, 조일장, 김재훈, 김윤중, 김선, 이영호 선수의 매치가 성사가 됐습니다. 네, 아래쪽 라인 같은 경우는 프로토스와 테란전이 4강에서 예약이 되어 있는 양상이네요. 네, 자 이렇게 경기가 결정이 됐고 이어서 예고 바로 해드리죠. 자, 8강입니다 이제. 8월 14일 일요일 저녁 7시에 8강 최우선 선수, 조기석 선수의 태태전이 펼쳐집니다. 네. 조기석 선수가 마지막에 임진묵 선수를 꺾으면서 올라오면서 테란 대 테란전에서의 어떤 그 느낌도 좀 살린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예, 최우선 선수와의 대결도 기대가 좀 됩니다. 네, 이어서 다음 경기는요. 예, 화요일 연보성과 조일장 선수의 매치. 이 매치 재밌겠네요. 연보성 네. 선수 2호를 잡으면서 뭔가 급회춘한 이런 그 연보성 선수이기 때문에 조일장 선수를 상대로도 멋진 활약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계속해서 펼쳐지는 경기 여러분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ASL 제재 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우선 뭐 이 선수들의 그 열정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요. 직관을 해주시고 시청을 해주시면 선수는 더 힘을 내고 멋진 경기를 펼칠 거예요. 직관이 곧 힘이죠. 그렇죠. 예, 직관이 곧 미래고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제 선수들의 연습은 각자 이제 알아서 하는 거고 또 경기장에 나와서 힘을 받는 것은 직관 온 관중들의 네. 얼굴을 보면서 그렇죠. 예, 힘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오늘 예. 좀 일찍 끝나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상당히 많으신 표정인데요. 예,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 뭐 날 셀 것까지 데뷔를 해서 그렇죠. 잠도 최대한 많이 잘 노력하고 거기다가 지금 여러 가지 옷까지 다 챙겨서 가방을 그대로 들고 오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일단 뭐 다음 그 8강 경기가 기대되는데 이 화요일 이번 그 내일 모레 같은 경우에는 좀 방청을 거부하겠습니다. 그때 오시면 큰일 납니다. 네, 화요일은 경기가 없습니다. 네, 돌아오는 화요일은 없고요. 그다음에 돌아오는 일요일에 예, 이제 8강이 시작이 되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하죠.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이승원, 임성춘, 박상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